안녕하세요. 저는 대방고시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이진입니다. 바로 지난주 토요일 날 지방직 7급, 2020년 지방직 7급 시험이 끝났습니다. 항상 시험 보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시죠? 드디어 지방직의 올해의 마지막 시험이 끝났습니다. 다들 잘 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시간 조절을 좀 하셨다면은 이번에 좋은 점수를 기대해 보셔도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총평을 하고 바로 저랑 같이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특이하게 작년도 하고요. 문제 유형별로 비중이 똑같았어요. 문법 규범 5문제, 비문학 독해 9문제, 문학 4문제, 어휘한자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과목도 유형별로 비중은 유지가 됐는데, 문법 규범 같은 경우는 국가 아직도 축소 추세고, 5문제 한요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역시나 강세를 보이는 거는 비문학 독해죠. 무려 9문제 이제 고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국가직 7급에서도 비문학 독해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때보다는 조금 난도는 조금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국가직 7급은 추론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기서는 다양한 문제가 섞여 있어서 난도 조절이 조금 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세 번째, 문학 같은 경우에는 4문제 출제됐는데, 현대시, 현대소설, 현대운문, 현대, 다 이렇게 가사 작품까지 해가지고 골고루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어휘한자는 표기에 주의해야 될 한자 문제 하나, 그 다음에 한자 성어 문제 하나, 깔끔하게 두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도 어휘 한자는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두 문제를 포기하게 되면 나머지를 다 맞춰야 안정적으로 합격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피곤한 파트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매일매일 공부하도록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평이한 난이도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1번 보도록 합니다. 미추친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은? 이라고 했죠. 저랑 공부한 학생분들은 1번 1초 만에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정답이 1번이죠. 심포지엄을 열었다. 요게 맞죠? 심포지엄은 뭐예요? 엄격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 엄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움이 아니고 엄이에요. 그 다음, 바리케이트가 아니라 바리케이드라고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컨셉트 콘텐츠. 요거는 이제 완전 적중이죠. 이거는 제가 콘으로 시작하는 단어, 콘 시리즈 7개, 컨 시리즈 5개, 요렇게 해가지고 아예 달달달 암기를 하게 해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면은요, 콘으로 시작하는 거, 콘, 사, 이, 스, 한, 콘, 셉트에 콘텐츠를 가진 콘서트를 콘테스트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 콘테스트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모바일로 봐야 되니까 항상 충전해야 되죠. 콘센트를 찾아라. 잘안 보이니까 콘택트 렌즈도 껴라. 이렇게 했어요. 항상 여러 가지 암기할 때는 본인 혼자 연상작용 또는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콘사이스한 콘셉트의 콘텐츠를 콘서트를 하는 데에 콘테스트 형식으로 본다. 그리고 콘센트에 꽂아서 콘택트 렌즈 딱 끼고 보겠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콘셉트 콘텐츠가 그대로 나왔죠. 이거는 뭐 문제집에든 교재든 다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컨으로 시작하는 5개는 뭐였어요? 나는 컨테이너에 살아. 그런데 나는 더위를 너무 못 참아. 그래서 에어컨이 있어야 돼. 에어컨은 리모컨으로 어떻게 해요? 컨트롤을 하죠. 그럼 뭐가 좋아져요? 컨디션이 좋아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콘과 컨 나와가지고 적중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그다음 2번. 미추친 활용형 중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했어요.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이었죠. 한시를 줄줄 외워서 놀랐다라고 했는데요. 외우다의 준말이 외다예요. 외우다의 준말은 외다다. 그런 다음에 이 외다에다가 어서라는 어미를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외어서라고 쓰거나 외어서의 준말인 외서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외우다라는 이게 기본형이 어서와 결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랑 어랑 결합해서 외 워서의 형태가 되죠.
그래서 왜다, 왜서나 왜어서 두 가지의 형태가 모두 옳게 되겠죠. 그 정답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1, 2, 4번. 요건 여러분이 이제 헷갈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서냐, 데워서냐. 그죠? 그래서 이거는 따뜻하게 데우다하고 대다하고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음식, 차가운 것을 덮게 하다라는 거는 데우다죠. 그래서 여기에 어서라는 어미가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데워서가 되죠. 데워서, 데워서가 됩니다. 이 대서는 뭐냐면 의미가 달라요. 국을 따뜻하게 대서가 아니라 뜨거운 기운으로 살이 상하는 거, 화상 입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서에 어서가 결합하면 대서, 이 형태가 되는데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요게 옳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란을 펴서가 아니고요. 피우다하고 펴다를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소란은 피우다죠. 그래서 피우다에 어서가 결합하면 마찬가지로 피워서 이렇게 활용형이 되게 되겠죠. 펴다는 어떤 구부러진 거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접힌 것을 펴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펴서가 맞기는 맞는데 의미가 다르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 밤을 새다죠.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올 수 있다고. 새우다, 새다가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은 어서와 결합을 할 때 새우다는 어서랑 결합하면 똑같죠? 세워서로 활용이 되게 될 것이고 얘는 밤이 새다, 날이 새다. 날이 새다, 그래서 새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구별하셔야 되냐면 언제 새우다를 쓰고 언제 새다를 쓰는지 알아야 되겠죠. 마찬가지 의미가 다 다르니까. 이 새우다는 한숨도 자지 않고 밤을 지내다 라는 뜻이고요. 새다는 날이 밝아오다 라는 뜻이에요. 약간 헷갈리죠. 그럼 뭘로 구별해야 되냐면 새우다는 타동사예요. 타동사. 새다는 자동사예요. 무슨 말이냐? 타동사는 항상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자동사는 목적어 없이 쓴다. 이걸로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시면 밤을 새다, 밤을이라고 나왔죠. 목적어가 들어있으면 새우다를 쓰셔야 되고 목적어 없이 날이 새다, 날이 새는지 밖이 환하다, 날이 새다 이렇게 주어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새다를 쓰는 거예요. 목적어가 있으면 새우다, 목적어가 없으면 새다 이렇게 쓰면은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목적어가 있어서 세우다의 활용형인 세워서가 와야 되겠죠. 자, 넘어가서 3번. 기역 리을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나오죠. 1900년대 이후로 다른 문자를 지향하고 한글로만 문자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죠. 한글로만 문자 생활을 영위한다 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로 연결되느냐? 선지를 항상 봐셔야 돼요. 니은 아니면 리을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니은이 아니라 리을로 연결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니은에서는 한자어를 어떻게 처리하냐? 한자어에 관한 건 얘기만 나오고요. 리을에서는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과 그 다음 표준어를 사정하고 사전 편찬 사업까지 진행했죠. 즉 한글로 문자 생활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리을에서 종합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더 옳지 한자어 처리 문제 하나만 가지고 있는 니은이 연결되는 것은 옳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리을이 연결되고요. 리을이 연결되는 것은 3번, 4번의 니은, 디귿 둘 중에 뭐가 오느냐 이것만 결정을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니은과 디귿은 뭐가 먼저 오는지는 논리적인 성우관계로서 판단이 됩니다. 자, 니은과 디귿이에요. 니은은 뭐냐면 한자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고심했다 그랬어요. 자, 고심했어요. 어떻게 처리하느냐 고심했어요. 디귿은 뭐예요? 괄호 속에다가 한자를 쓰는 걸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먼저 오냐 디귿이 먼저 오냐가 연결이 될 때 이 둘 간의 선후관계를 판단했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고심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아, 괄호 속에 넣으면 되겠다. 해결 방안을 도출을 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니은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디귿이 오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죠. 리을, 리은, 디귿, 기역. 이렇게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한자 표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비행기를 놓쳤다. 아주 잠시 또는 아주 저금을 나타내죠. 사이 간자와 터럭 발자를 사용하는 3번이 옳게 되겠고요.
실력에 비견될 만하다, 어디에 비슷한 위치에서 견주다 또는 견주어지다라는 것은 견줄 비에다가 어깨 견자를 쓰는 3번 한자가 옳은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5번이에요. 미추친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노래한 것은? 이라고 했죠. 요새 가사 시조뿐만 아니라 가사작품, 특히 가사작품이 어려운 게 출제가 돼가지고 이 부분 조금 힘들지 않았나 싶은데, 정철의 관동별곡은 여러분이 많이 보셨어요. 조선 선조 때 송강정철이 지은 기행가사죠. 그래서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면서 선정의 의지와 그다음 관동팔경에 대한 풍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렴을 고쳐 걷고, 주렴은 이때 구슬로 만든 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을 이렇게 고쳐서 걷어 올리고, 그 다음 옷깨, 층계를 말하죠. 층계를 잘 다시 쓸어서, 그 다음에 개명성, 샛별이에요. 별 성자 들었죠. 개명성이 돋도록 고쳐 앉은 다음에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니, 여기까지 마셔야 되죠. 그랬더니 뭐예요? 백연화. 백년화, 백년화, 연꽃이지요. 그래서 연꽃의 하나의 가지를 누라고 보내셨느냐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백년화라는 글자 그대로, 이거 연꽃 아니야? 그러면 미추친 단어는 꽃을 막 가리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셨으면 답을 찾기가 어렵죠. 여기서 가리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창문을 가리는 옥으로 만든 발을, 구슬로 만든 발을 이렇게 걷어올리고 층계를 싹 닦은 다음에 하늘을 바라봤더니 하얗게 두둥실 떠있는 달이 마치 백년화 연꽃 같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달입니다. 달. 요걸 판단을 하셨어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리키는 대상을 노래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고요. 선지는 윤선도의 오우가가 나왔어요. 다섯 가지 친구죠. 다섯 가지 벗. 그래서 윤선도의 연시적이요.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을 벗에 비유해서 오우가가 선지로 네 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4번을 보시면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치니, 달이죠, 달. 그죠? 밤중에 그 광명이 너만 한 이가 또 있겠느냐? 보고도 말을 아니하니까 내 벗인가 하노라. 모두 달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1번은 물에 관한 거예요.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바람소리가 맑다 하나, 그칠 적이 많다, 좋고도 그칠 적이 없는 것은 바로 물뿐인가 하노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꽃은 무슨 일로 피었다 지고 풀은 어찌하여 푸르른 듯 하다가 다시 누렇게 되는가, 아마도 변치 않은 것은 바위뿐인가 하더라, 돌에 관한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곱기는 이렇게 곧은 것은 누가 시켜서 저렇게 곧으며 속은 어이 텅텅 비어있는가, 쭉 곧고 속이 비어있는 건 뭐예요? 대나무가 되는 것이죠. 저러고 사시, 그죠? 사시사철, 사계절 동안 푸르니 그것을 좋아하노라, 대나무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선지의 내용을 살짝 볼게요. 1번 보시면 행복 측정 연구에서 측정의 어려움이, 자, 측정이 어려운데 이게 선호의 문제로 보완이 되느냐, 이런 선지고요. 두 번째,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가난한 나라보다 부유한 나라에서 더 어렵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치 판단은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경제학적 개념을 추출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네 번째,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어떤 숫자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 2, 3, 4 선지의 핵심을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가지고 OX 맞는지 잘못됐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제가 미리 표시를 했습니다. 생산량이나 소득 통계가 생활 수준을 정확히 나타낸다고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 나타낸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가난한 나라보다 부유한 나라가 더욱 그렇다라는 거죠. 아까 가난한 나라, 부유한 나라 나왔죠. 2번 선지,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부유한 나라에서 더 어렵다. 그래서 2번이 옳다. 옳은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죠. 쉽게 나왔고. 그 다음 내려가서 행복은 그 자체로 측정이 어렵다는 점과 다양한 선호의 문제가 개입되는 점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1번은 뭐라 그랬어요? 측정을 함에 있어서 선호의 문제로 그 어려움이 보완될 수 있다. 잘못되어 있죠. 반대로 되어 있죠. 행복은 측정이 어려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선호의 문제가 개입돼서 더 측정이 어렵다는 건데 선호의 문제로서 보완이 된다. 그 어려움이 보완된다라고 했으니까 1번은 잘못된 선지가 되는 것이죠. 다음 넘어가서 행복은 가치의 영역으로서 모든 것이 다르고 그 행복 측정 연구와 같은 영역은 그 대상을 측정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어려워진다. 그래서 여기서 3번 선지랑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가치에 대해서 가치 판단에 대해서 측정에 대해서 내가 나오고 있는데 그 대상을 측정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가치, 행복과 같은 그런 가치 영역에 있어서는 측정이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3번 선지는 뭐라 그랬어요? 가치 판단은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어렵다와 불가능하다는 천지 차이죠. 그래서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가치 판단은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와 같이 고쳐져야 되겠죠. 그래서 불가능이라고 쓰여 있는 거는 잘못된, 비약된 선지다. 3번 잘못됐고요. 4번 숫자. 그죠? 경제학상에 있어서 주요 숫자를 모르고서는 이 세상의 경제를 이해할 수가 없다. 즉, 이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숫자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번도 잘못된 선지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 7번. 오랜만에 국어 순화 나왔습니다. 국어 순화 문제예요. 고쳐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은 2번이었어요. 2번. 명도하라라는 게 명확하게 파악하라는 게 아니라 명도라는 거는 내주다, 넘겨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점유토지를 넘겨주라고 지시했다가 옳은 내용이 되겠죠. 1번은 부의하다는 토의에 붙이겠다. 진구 같은 경우에는 걷기, 거두기, 청구로 순화해서 써야 되고요. 산입하다는 포함하다, 셈에 넣다의 의미가 됩니다. 자, 8번. 다음 그래서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추론한 것. 이것도 선지 먼저 보셔야 되겠죠? 선지를 보시면 1번. 교류와 소통이 증가해요. 교류와 소통이 증가하면 사멸, 분기와 사멸의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인지. 두 번째, 그리스어나 라틴어는 쉽게 변하지를 않는 것인지. 두 번째 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강한 나라 등장하면, 영향력이 강한 나라 등장하면 그 나라 언어가 링구와 프랑카가 될 수 있대요. 링구와 프랑카.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리다의 의미는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언어의 의미 변화에 따라서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로 의미가 변화되었죠. 근데 이게 피진에서 크리올이 된 거냐? 어려운 말 나왔어요. 지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 앞부분을 보면은 언어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계속 변화한다 라고 했어요.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언어는 계속 변화를 해요.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중에 뭐가 있냐면 피진과 같이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서 급조된 언어가 나중에 그 후대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언어를 탄생시키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4번 선지는 뭐였어요? 어리다가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로 의미가 단순히 변화한 거죠. 의미가 이동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의미 변화는 변화에는 해당하지만 피진에서 크리올과 같은 변화로 볼 수는 없다. 왜? 급조된 의사소통 편의를 위해 급조된 단어가 나중에 새로운 단어를 탄생시킨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피진과 크리올에 대한 개념을 해설서에 써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피진이라는 거는 식민지에서 일하는 원주민이나 흑인 노예가 자기들의 모국어를 별개로 지배자 있잖아요. 지배자 언어를 간략하게 배워서 만들어서 의사소통을 위해 쓰는 게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피진어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쓴다 하더라도 그 후대로 가다 보면 보다 풍부한 표현까지 가능한 새로운 언어로 발달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크리올 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4번은 잘못된 선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언어 중에는 영어와 같이 국제적으로 세력을 얻어서 의사소통 각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링구아 프랑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향력이 강한 나라가 등장하면 그 나라 언어가 링구아가 될수 있다라는 요 3번 정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3번 선지가 옳고요. 그다음 넘어가서 과거에는 서양에서 그리스어나 라틴어가 링구아 프랑카였대요. 그런데 아까 그리스어나 라틴어가 뭐라 그랬어요? 2번 선지에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습니다. 요거는 나온 적이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2번은 알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네 번째, 글로벌 사이에서 교통수단의 발달에 힘입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국제 통역어가 더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범위가 한정되지 않고 더 넓어지니까. 그래서 교류가 넓어지면 사멸의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내용은 알수 없고요. 영어 같은 국제 통역어가 훨씬 더큰 힘을 발휘한다.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넘어가서 우리 9번 하겠습니다. 9번. 요거는 음음 변동에 관한 것인데 종합 선물 세트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음음 변동에 대한 문제인데 요거는 모든 음음 변동에 대해서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묻는 거였어요. 되게 좋은 문제죠. 보세요. 옳지 않은 것 찾아라라고 했습니다. 1번. 기역과 디귿에 각각 음운의 첨가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기역. 일단 식용유가 되겠죠. 식용유의 발음은 시경유가 되죠. 이거는 전미사, 기름을 나타내는 전미사와 결합한 파생어고, 파생어의 앞말에 받침, 뒷말 이하요유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니은 첨가가 일어난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역에는 음운의 첨가가 나타나죠. 디귿, 안팎일, 안팎과 일이 결합됐어요. 이것도 합성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성어 경우에는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음운의 첨가가 나타난다. 1번은 옳은 선지가 됩니다. 2번, 기역과 리을은 각각 음운 변동 전과 후에 음운의 개수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이제 여러분이 몇번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는데 요거 2번이 이제 잘못된 선지거든요. 2번. 이거는 뭔 얘기하는 거냐면 식용유가 이 글자 그대로인 경우라 음운 변화를 겪은 후에 그 음운 소리의 개수가 같냐 다르냐라는 거죠. 보시면 식용유는 식용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섯 개의 음운의 개수를 원래는 갖고 있어요. 초성에 있는 이응은 소리가 안 나니까 음운의 개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용유 6개였는데 이제 니은이 첨가돼서 시익용에 니은 첨가된 7개로 음운이 하나 늘어났죠. 그래서 이거는 음운의 개수가 같지 않다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리을 입학생 합니다. 입학생. 여기서 입학생 하게 되면은 요거는 발음이 이, 팍, 생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음운의 개수로 보면은 초성의 이응은 소리가 안 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운의 개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입, 학, 생. 이렇게 총 8개의 음운의 개수에서 발음, 음운의 변동을 겪고 나면 이, 팍, 얘는 된소리, 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축약돼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7개가 돼요. 그래서 음운의 개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2번은 잘못된 선지가 되는 거죠. 그럼 시험장에서 이거를 다 세고 앉아 있냐? 아니죠. 이거에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세는 것이 아니라 음운 변동의 특징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음운 변동의 대표적인 건 대치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음음의 변동에 의해서 음운의 개수는 달라질 수 있겠죠. 대치는 원래 있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단순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음운의 개수는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탈락은 원래 있던 아이가 사라지는 거니까 음운이 사탈락됐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첨가는 원래 없었는데 새로 생겼다. 플러스 1이 되겠죠. 하나가 더 생겼다. 그 다음에 축약은 뭐냐? 두 개의 음운이 만나서 하나로 바뀌었다. 두 개에서 하나로 바뀌었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요 규칙을 가지고 있다면 이 단어가 대치, 탈락, 첨가, 축약 어떤 것이 적용이 되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서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것, 저렇게 쉽게 푸시기 바라고요. 3번, 니은과 디귿은 각각 의문의 대치가 나타난다 라고 했어요. 니은 헛걸음이죠. 헛걸음, 발음을 하게 되면 헛걸음이 돼요. 헛걸음. 그러면 이 발음에서는 음절 끝소리 규칙과 여기서 된소리 되기까지 음절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음운의 대치가 나타나죠. 그 다음 디귿의 안팎일, 여기서 니은 첨가는 일어나지만 여기서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상태에서 비음아까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과 비음아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대치, 의문의 대치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 오라요. 다음 4번, 니은과 리을은 같은 유형의 의문 변동이 있다. 니은은 헛걸음, 리을은 입학생, 이렇게 돼 있죠. 입학생 같은 경우는 비읍과 히읗이 만나서 축약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기역과 시옷 만나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납니다. 즉 니은과 리을이 되겠죠. 헛걸음과 입학생의 경우에는 된소리 대기라는 같은 대치 현상의 음운 변동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오라요. 음운 변동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2번이 옳지 않은 선지였어요. 그 다음에 10번. 미출진 단어가 바르게 쓰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정답 1번이죠. 호의호식하면서 지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 이런 얘기죠. 황골탈퇴가 아니라 황골탈퇴가 되죠. 형태. 즉 그래서 뼈대를 바꾸어 끼고 태를 바꾸어 쓴다 이런 얘기고, 주야장창이 아니라 주야장천이죠. 주야장천 이렇게 써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연달아 이런 뜻이 되죠. 그 다음 산수갑산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삼수갑산 이렇게 써야 되죠. 삼수갑산. 산, 이 마운틴이 아니라요, 삼수라는 지역과 갑산이라는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험한 산골이라서 귀향지에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삼수갑산으로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11번 한자성어 문제예요. 같은 뜻의 한자성어는 사이좋게 지냈다와 가장 같은 거는 바로 1번 금슬상화가 되는 거죠. 부부간에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내다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 엽필종부는 아내는 남편을 따라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3번에 담소자약, 힘든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보통 때와 같이 웃고 이야기한다 이런 뜻이고, 남부여대, 남자는 들고 이고 지고 여자는 인다.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인다. 가난한 사람들이 막 짐을 챙겨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다음 12번. 요거는 이제 어렵지 않았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다라는 거죠. 잘못된 거. 인터넷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증가,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국가적 측면에서는 1번 처벌 규정 제정 과정이 복잡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가능하겠죠. 개인적 측면에서 볼게요. 백신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자꾸 설치를 안 한다. 맞게 되겠죠. 인터넷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그다음 두 번째 개인적인 측면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는 범죄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취급을 소홀히 하게 된다. 이러면 범죄 증가의 원인 되겠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4번이죠. 컴퓨터 판매량, 컴퓨터를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그러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다? 전혀 어울리지 않죠. 컴퓨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안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이죠. 인과관계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13번.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밌는 내용이고요. 이것도 쉬운 문제였어요. 자, 보시면 브랜드 로고를 만들 때
편지를 하나씩 보면요. 브랜드 로고를 만들 때 색이 주는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요 얘기고요. 두 번째, 테크놀로지. 테크 기업, 테크놀로지 업체에서는 우연한 선택의 결과다. 파란색을 쓴 거는 우연한 선택이다. 세 번째, 색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색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긍정적인 속성을 잘 파악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네 번째, 색의 톤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르니까 인테리어 쓸 때는 다양한 톤을 알아봐야 되지 않냐. 다양한 톤을 체크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색에 관한 얘기가 돼요. 그럼 지문을 보시면요. 처음, 파랑의 긍정적 속성에는 정직과 신뢰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속성에 관한 얘기 어디 있어요? 3번, 색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긍정적 속성을 파악하는 것이 맞겠죠. 그다음 넘어가서 파랑을 사용한 브랜드는 친근성과 전문성이 높아 보여요. 따라서 브랜드 로고에는 색을 잘 생각해서 고려해서 골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파랑은 테크놀로지 업계에 선호하는 책이래요. 색이래요. 왜? 소통의 색으로서 소셜미디어와 잘 어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파란색을 써서 성공한 것은 우연한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그 색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잘 이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것이고요. 톤에 대한 다양한 것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톤을 잘 선택하면 집중에 도움도 주고 차분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그래서 톤에 따라 전달하는 분위기가 다르니까 다양한 톤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죠. 정답 2번. 그다음 14번. 다음 발화에 나타난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주장을 찾아야 되죠. 선지를 보시면 신어에서 비속어나 은어가 빠져야 되는지. 자, 비속어, 은어 얘기가 나옵니다. 얘네들이 빠져야 되냐. 두 번째, 영역, 연구 대상이나 영역을 확대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 발생적인 신어에 대해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인지. 그 다음 네 번째, 그 범주를 특정해야 하는지. 이 글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신어에 대해 말할 때 보통 유행어나 비속어, 은어와 같은 한정된 대상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정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비속어를 비속어나 은어가 빠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어 연구의 대상이 특정 언어의 범주의 언어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범주를 특정해야 한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로 써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넘어가서 상당수의 전문 용어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해요. 근데 아까 정책적인 고려 나왔어요. 어디? 자연적으로 발생한 신어래요. 그러면 이 전문 용어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신어인지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전문 용어는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인위적인 신어의 영역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연 발생적인 신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아니라 인위적인 신어의 영역이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문 용어니까.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선지죠. 그래서 2번이 옳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지문에서는 신어 연구에는 연구를 넘어서 연구로 확장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확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정답 2번이에요. 그 다음 15번 갑시다. 15번. 다음 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거는 오랜만에 나왔어요. 규원가라고 해서 조선 중기 현안설헌 여자분이시죠. 현안설헌이 지은 규방가사예요. 규방은 아녀자들이 머물던 방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규방에서 속절없이 눈물로 세월만 보내고 한숨으로 늙어가는 여인의 애처로운 정한을 노래했습니다. 슬픈 여자예요. 늙어가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은 어디 갔는지 통 오지도 않고 혼자 독수공방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볼게요. 자, 1번. 시간 변화를 통해서 슬픔과 기쁨의 감정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시간 변화는 분명히 드러나고 슬픔도 드러나지만 기쁨의 감정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시면 열두 때 하루를 얘기합니다. 열두 때 길기도 하다. 서른 날, 삼십 날이 참 지루하구나. 옥창에 심어놓은 매화는 몇 번이나 피었는지 지었는지 몇 번이나 피었고 지었느냐. 무슨 말이에요?
꽃이 폈다 졌다 폈다 졌다 하니까 시간이 갔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 겨울밤은 차고 눈 섞어치고 여름날은 길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계속 느껴지면서 자기가 굉장히 슬프다. 긴 한숨, 떨어지는 눈물, 속절 없이 햇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걱정 많다, 생각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겠다. 이러면서 고통과 슬픔, 한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변화와 슬픔은 나타나지만 기쁨은 흐러나지 않는다. 두 번째, 2번이 이제 적절한 선지인데요.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 심정을 자연물에 의탁합니다. 어느 부분에 나오냐? 자연물, 동물이나 식물에 의탁한 거죠. 자기의 슬픈 심정을. 어디 나오냐? 가을달이 방에 들고 실솔, 이건 귀뚜라미예요. 가끔 등장합니다. 시조나 가사 작품에. 그래서 귀뚜라미가 울고 있어요. 귀뚜라미가 침상에서 울째 운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귀뚜라미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죠. 그 다음 또 넘어가서 중림의 대나무 숲의 푸른 곳에 새소리는 어때요? 더욱 서럽다라고 했죠. 서럽다. 새소리가 서럽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통해서 자연물에 그 자신의 처한 슬픈 심정, 한을 의탁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자신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의 원인을 연인과의 이별에서 찾고 있다라고 했죠. 연인과의 이별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죠. 남편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남편과의 이별이죠. 그런데 남편이 떠나가고 자기가 늙어감에 있어서 그 슬픈 여인네의 한을 표현하는 것이지 자신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이 나와 있지 않고요. 그 원인을 찾고 있지도 않습니다. 3번은 잘못된 선지고요. 4번, 운명에 순응하여 힘든 결혼 생활을 견뎌온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자부심을 느끼면서 내가 대견하다 이런 말은 없어요. 줄곧 서럽다, 방명한 홍안, 즉 운이 없다, 운명이 기구한 내 얼굴, 홍안은 젊은 여자를 얘기하죠. 운명이 기구한 이 여자가 나 같은 이가 또 있을 것인가? 없다, 없다, 내가 제일 서럽다. 아마도 님의 탓으로 내가 살똥말똥한다, 죽을똥살똥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계속 자기 힘들다 한탄하는 것이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죠. 정답 2번입니다. 전문에 대한 현대어 풀이는 제가 해설지에다 실어드렸어요. 학원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 가시면 있습니다. 자, 그럼 16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볼게요. 선지 1번. 인간의 자유는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유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즉, 이 자유라는 거는 공동체를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헌법 37조의 1항은 열거되지 않은 자유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헌법에 명시된 자유 외에 새롭게 발견된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도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을 하는지 이 얘기죠. 그다음에 네 번째, 자유는 무한하지도 않고 방임도 아니므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독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듯이 항상 지문 안에서 근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설사 법적으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법지식을 함부로 적용을 해가지고 선지에 맞고 틀림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항상 지문의 근거에서 판단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보시면은 자유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모두 구체적인 이름을 띄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나오죠. 4번 보시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름을 모두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띄고 있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옳지 않은 선지가 되는 것이죠. 물론 선지의 앞부분 무한하지도 않고 방임도 아니다는 나와 있지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예요. 정답은 바로 나왔고요. 그 다음 37조 1항에서는 뭐예요? 열거되지 않다라 하더라도 경시하지 않는다. 즉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역에 걸쳐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넘어가서 이런 자유는 공동체 존속과 발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향유할 수 있다. 1번 선지 옳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과잉금지 원칙 적용될 것인가? 보면은 마지막 보시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37조 1항에 따르면 명시되지 않은 자유도 폭넓게 보장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새롭게 발견될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도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17번 볼게요. 시가 나왔죠? 조지훈의 성문이라는 시예요. 시.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조지훈 시인이 고향에 갔을 때 고향 경북 영양에서 황씨 부인 사당 설화를 소재로 해서 지은 시예요. 그래서 그 신혼 첫날밤에 버림받은 신부의 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보도록 할게요. 1번. 기억은 임에 대한 오랜 기다림을 의미하느냐? 시어 같은 경우는 앞뒤 문장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앞에 보시면 당신의 소끝만 스쳐도 소리 없이 열릴 돌문이 있는데 이 석벽 난간 12층계 위에 이제는 검푸른 이끼가 내려앉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신이 손끝만 스쳐도 열리는데 검푸른 이끼가 앉았다는 건 뭐예요? 오랫동안 손길이 닿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임에 대한 오랜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2번 보시면 임에 대한 변하지 않는 사랑이냐라는 거죠. 보면은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 바로 그날까지 길이길이 꺼지지 않을 촛불 한 자루를 간직했다. 즉, 당신에 대한 꺼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사랑, 기다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2번도 옳게 돼요. 3번. 기약할 수 없는 임에 대한 체념, 이제 포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디귿을 보면 어떻게 돼요? 몇 마리 굽이치는 강물을 건너와서 당신의 따순 손길이 저의 흰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그때야 저는 한줌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기약할 수 없는 임에 대해서 더 이상 오는 거를 체념하고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오는 그날까지 기다린다라는 거죠. 티끌이 돼서 사라질 만한 오랜 시간 동안에 당신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강물을 건너와서 당신이 손길이 닿을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포기하고 체념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임에 대한 사랑, 오랜 기다림을 얘기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 그래서 3번이 잘못된 시어에 대한 해석이 되겠고요. 리을은 임에 대한 사무치는 원한이 맞습니다. 자, 보시면 그 와중에 사랑은 하는데 원한도 있는 거죠. 보시면 하도 안 오니까 여기 돌문이 있습니다. 원한도 사무치게 사무칠 양이면 지극한 정성이라 하더라도 열리지 않는 돌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다시 나처럼 천년도록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기다리는 임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원한도 사무쳤다. 하도 안 오셔서 원망스럽다. 그래서 열리지 않는 돌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에 대한 사무치는 원한을 의미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임철우의 사평역에서라는 작품입니다. 요거는 곽재구의 시 사평역에서를 바탕으로 소설적으로 형상화한 것이죠. 그래서 눈이 막 내리는 겨울에 어떤 시골 역사인 사평역을 배경으로 막차를 기다리는 익명의 사람들의 어떤 내면 풍경을 액자식으로 구성한 작품이에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야 되겠죠. 1번. 과거의 삶이 순탄치가 않다. 무슨 얘기예요? 삶이 원만하거나 무던하지 않고 힘들게 살았다. 이 얘기죠. 그다음 두 번째. 등장 인물 사이에서 갈등이 드러나지 않고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세 번째,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상황을 그리고 있다. 네 번째, 인물들의 구체적인 행위가 객관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싹 보시면요, 뭐가 나오냐? 작은 시골 산골 간이역에 제시간에 도착하는 완행열차를 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오늘은 눈이 내리고 있지 않은가. 대합실에 남아있는 사람 모두 다섯이다. 그리고 그 주위로 난로가 있고 그 주위로 세 사람이 달라붙어 있다. 그래서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맞아요. 그리고 나서 출감한 지 며칠이 지난 사내, 즉 감방에 갔다가 이제 나온 사람 나오고요. 두 번째 보면은 유치장에서 보낸 한 달 남짓한 기억과 퇴학이라고 하면서 대학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감방 가거나 유치장 가거나 퇴학당하거나 모두 순탄한 삶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1번은 옳게 되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사내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사내의 어떤 내적 생각이 주된 이야기 스토리가 되고 있지, 인물 사이에서 싸우고 얘기하고 갈등이 있는 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행위나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서술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거 4번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탄치 않은 삶, 갈등 없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상황을 그려주고 있고요. 사내의 어떤 내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지 구체적인 행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선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번 갑시다. 19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진술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기억과 니은은 무엇이냐? 기억은 예술이고요. 니은은 과학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죠. 그런 다음에 선지에 하나하나 체크를 합시다. 기억, 예술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느냐, 진술 방식. 예시가 뭐가 나오냐면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예시로 등장을 하고 있어서 1번은 옳게 되죠. 2번, 기억, 예술에 대한 개념이 나오느냐, 첫 줄에 나옵니다. 예술의 본질이란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2번도 옳게 되죠. 3번, 기억과 니은, 예술과 과학의 공통점이 나오고 있느냐, 보시면 예술의 기능이 과학의 기능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과학이나 예술은 다 같이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물현상에 질서를 주는 방법이다. 둘의 공통점을 기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이 이제 4번일 텐데 4번은 기억과 니은, 예술과 과학을 인과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예술과 과학에 대한 얘기지만 예술과 과학을 원인과 결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에 독해 문제가 상당히 많죠. 9문제지만 가사 작품, 문학 작품까지 포함하면 10개 이상의 박스가 등장을 했어요.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요거는 이제 어렵지 않아요. 헷갈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기억과 니은. 글쓴이의 견해죠. 기억은 뭐냐? 이 뒤만 보시면 돼요. 기억의 첫 번째 입장은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앞에를 보실 게 아니라 입장에 대한 설명을 하는 뒤에 걸 보시면 되죠. 엔터테인먼트가 고급 문화를 차용해서 타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엔터테인먼트를 고급 문화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고급 문화가 있는데 그 아래에 엔터테인먼트가 있다라는 거죠. 즉 고급 문화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종속되면서 그것에서 파생된 하위 개념에 불과하다라는 게 첫 번째 기억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자, 니은의 입장은 뭘까요? 엔터테인먼트를 고급 문화와 아예 동떨어진 영역이다. 아예 얘는 다른 영역이다. 그래서 대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자기 자체의 자율적 규칙에 의해서 기준을 가지고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상하 관계라면 이거는 평등한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1번, 기억은 고급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위계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너무 설명 잘하고 있죠. 위계성. 위계성이라는 건 뭐냐면 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이 존재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종속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파생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계성을 설명하는 것은 기억이고요. 니은의 경우에는 서로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때 위계성이 설명이 안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옳죠. 대중예술과 엔터테인먼트에 비해서 고급예술과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맞죠? 세 번째, 니은은 관계성을 설명하지 못해요. 서로 아예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곤란하겠죠. 그 다음 니은은 고급 예술과 고급 문화에 대해서 얘네들의 어떤 독자성을 강조한다. 앞에 분명히 자율적 규칙과 가치, 원리와 미적 기준을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독자성을 강조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독해 문제까지 다 풀었어요. 20문제 다 풀었습니다.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네이버의 기특한 국어 카페에서 질문을 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지방직 체급은 아주 어렵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독해가 9문제고 문학작품도 시도 그렇고 가사작품도 그렇고 굉장히 분량이 길었죠. 그래서 시간 조절이 조금 힘들었다 이렇게 봐요. 하지만 전반적인 난도는 크게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작년 또는 재작년에 지방직 7급과 유사한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합격점은 80점에서 85점 사이에서 85점에 근접해서 형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문제 풀어봤고요. 고생 많으셨고 이제는 내년 시험을 준비할 때입니다. 잘 보신 분들은 이제 합격을 해서 공무원의 길로 나아가시는 것이고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거나 이제 시작하는 학생분들은 저랑 함께 그리고 도움 주시는 선생님들과 좋은 교재와 함께 공부를 해가지고 내년 시험에 더 좋은 바로 내 차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